너 알베르 까미가 누군지 아냐? 잘 모르겠는데요. 그 양반이 그러더라.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래, 널 풀어준 건 어리석은 내 실수.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건 헛꿈꾼 네 실수겠네. 요나스 서크라고 아십니까? 인생은 실수를 저지르고 실수를 고쳐나가는 과정이다. 얘기 끝나셨죠? 아이, 저... 거기 너! 예? 저요? 그래! 용기가 필요해 보이는 네가 3자치대 자치장이다. 어디 한번 버텨봐라, 이 자식아. 진짜 해보자는 겁니까? 치사하게 어르니? 저 새끼 저 눈깔이 왜 저래, 저거? 눈 안 깔아, 이 새끼야? 진짜 저기 뒤질라고. 야, 눈 깔아, 이... 뭐가 문제야? 예? 아, 마지막 훈련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도통 감이 잘 안 와서요. 뭐, 임마? 하, 참 답답하네, 어? 아니, 어차피 장소는 하나고 동선은 뻔한데 아니, 그렇게 쉬운 것도 전략 못 짜는 거 그거 말이 되냐? 경찰 대학 졸업하면 기동대 대장할 놈 입에서 그게 나올 소리냐고, 임마! 지금 그 말은 진짜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내일 점심쯤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나 대학 못 다닐 것 같아. 버티기가 쉽지 않네. 축하하자마자 포기냐?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보고 포기하래. 이기지도 못할 놈이 이길 방법만 찾는다고. 아이씨, 기가. 어떤 놈이 진짜 그렇게 말한 거 맞냐? 진짜 그 사람이 그 말밖에 안 했냐고. 전략을 짜기 전에 니네 꼴통 팀부터 파악하라고. 아, 이기지도 못할 놈들이 이길 방법만 찾고 있으니까 답이 없지. 너도 랜선에서 날 고기는 놈이잖냐. 너답지 않게 왜 쫄고 그래? 형은 너 잘할 거라 믿는다. 내가 간호사 선생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지. 그 정도는 내가 치료할 수 있어. 엄마? 어우, 야, 괜찮냐? 예. 내가 인천 발바리 새끼 검거한다고, 어? 그 눈깔이 뒤집혀서는 다친 후배놈 냅두고 혼자 뛰었다. 에휴, 지금도 날마다 후회해. 어? 그때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렸어도 그 후배놈 칼 맞는 일 따위는 없었을 텐데. 에휴, 야, 이 얘기의 교훈은 너도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뒤도 좀 돌아보라고, 임마. 어? 학교에선 실수해도 된다. 배우고 현장에서 안 그러면 돼. 근데 그때 응급실에서 주치자한테 왜 그러셨어요? 뭘 왜 그래? 범죄자도 지켜야 한다, 인권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딴 게 뭐가 중요하냐. 그냥 본능에 이끄는 대로 하면 되지. 뭘 복잡하게 따지고 자빠졌냐고. 내 사전엔 그딴 거 없다. 그냥 심플하게 지킨다, 잡는다, 오케이?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되겠지? 너처럼 비실비실한 놈이 뭘 지키고 잡겠냐? 혹시 차 터시려는 거 아니죠? 그거 불법... 야,
아니 털긴 뭘 털어. 그냥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고 오겠단 거지. 그러니까 주인 허락도 없이. 나중에 얘기할 거야 나중에. 어? 블랙박스 먼저 보고. 아니 그래도 그 아니 대체 뭐가 문제냐? 어? 아니 방문이 열려 있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그럼 그게 범죄냐? 주거침입 범죄요. 그래서 들어간 김에 TV를 좀 틀어봤어. 그게 범죄야? TV를 본 건 또 딱히 범죄라고. 거봐! 똑같은 거야! 하지만 차 문은 잠겨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제가 아직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법 어겨가면서 막무가내로 수사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애초에 법이 명시한 대로 원칙 지켜가면서 수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려우면 수사 협조를 받던지. 틀렸어, 임마.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범인을 잡는 거다. 반은 맞았고 법이 명시한 대로 원칙은 지켜야지. 그런데 지금 내 수사 원칙은 단 하나다. 법 어겨가며 막무가내로 죄짓고 설치는 범법 자식끼들 하나라도 당장 잡아 쳐넣는 거. 아니 그래도... 더 이상 이 수사 방식에 태클 걸고 싶으면 현장 더 뛰어보고 얘기해. 넌 쉽게... 아니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하냐, 어? 아니 바지 가랑이를 자꾸 버티든 다리에 걸어서 잡아뜨리든 아 뭐라도 했었어야지. 아 그 수사의 기본도 몰라. 예, 모릅니다. 지난주 입학, 이번 주 내내 수사학 수업 휴강. 수사의 기본을 배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 이 자식이 이게 뚫린 입이라고... 뭐? 배울 시간이 없어? 야, 너 그 경찰대학 다닌다는 놈 입에서 그게 할 소리냐? 어? 너 나한테 입 바른 말 하기 전에 수사 공부부터 해, 임마! 아이씨, 좀... 어, 왜? 이야. 안 자고 뭐 했냐? 식사도 안 하고 뭐 하셨어요? 내가 먼저 물었잖아, 임마. 블랙박스 합법적 증거물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원에 영장 신청을... 거절당했다면? 그렇담 동의하에 자료 열람을 좀... 용의자가 파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용의자요? 철진이 사고 날 같은 시각 같은 도로 위에 뒤따르던 한 대의 차가 있었다. 권혁필 교수 차였어.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고. 아니 우연히 길을 지나간 걸 수도 있잖아요. 학교 근처니까. 우연인지 우연을 가장한 설계인지 어떻게 알고? 수사라는 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는 거다. 언제 어디서 변수가 튀어나와서 우리 뒤통수를 때릴지 모르니까. 저 교수님,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사소한 접촉사고를 먼저 내고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자고 하는 거 어떨까요? 이건 불법이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 말이 맞아. 응? 왜냐면 그건 함정수사에 가깝잖아. 그쵸.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가자. 어? 한심하냐? 학생인 네가 캐치하는 걸 교수인 내가 놓쳐서? 아니야. 몰랐는데. 누굴 쫓는다는 거, 누굴 잡겠다는 거,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감정과 이성이 따로 노는데 거기에 학생과 교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가 있는데? 그냥 사람이 있는 거죠. 수사도 모르는 놈이 법인이 원칙이니 딴 소리나 먼저 해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네? 내가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갈 때 네가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냐. 나라고.
누가고 뭐 다 맞겠냐. 나도 틀리고 나도 실수하지. 아, 네 말대로 나도 인간인데 임마. 그게 경찰한테 파트너가 필요한 이유고 하나보단 둘이 나은 이유겠지. 대체 뭘 한 거냐고 이 미친놈아. 야 이게 왜 복도에서 욕짓거리를 어? 이 흉기는 또 뭐야? 씨, 왜 머리를 쳐요 머리?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소리를. 내가 전화를 몇 통을 했는데 이씨, 정신 빠져가지고. 아니 가다 놓고 빨리 따라와. 아이고 대포폰 기지국은 잡혔는데 이 위치가 오락가락해. 안 그래도 철진 아저씨 통신기록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이 대포폰 통화 패턴을 분석해보는 거 어떨까요? 뭔 소리야? 통화 패턴과 빈도수 알아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기지국을 조사하면 대포폰 실사용자의 동선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넌 무슨 뭐 007 찍냐? 그 FBI에서 사용하는 건데 우리도 코드 짜면 돼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한 2주 정도? 해요 말아요? 야 엄마! 아니 그런 게 있으면 당연히 당장 해야지! 아 이제야 좀 내가 아는 윤 같네. 그래 엄마 너는 너 잘하는 거 하고 나는 나 잘하는 거 하고 아 이게 바로 참된 공주 아니겠냐? 어? 아 참. 예 뭐 참된 공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 됐냐? 교수님이 미끼를 던진다. 예 거의요. 그 이번 주 안에 대포폰 동선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노트북은 네 방에 있지? 범인이라면 물 수밖에 없는 미끼. 예. 그 간수 잘해. 그 동선만 찾으면 범인도 바로 잡아낼 수 있으니까. 아, 잠깐만 집중 좀 하시라고요. 저 이런 거 쥐새끼 저 내가 잡는다 우리 듣겠죠. 아, 교수님 좀. 아, 뭐라고 이 새끼야. 아, 새끼 왜 붙잡아 왜? 왜? 앞뒤 안 가리고 달려갈 때 브레이크 잡으라면서. 그게 경찰한테 파트너가 필요하고 하나보다 둘이 나은 이유라면서. 앞으로 쭉 그러라고 할 땐 언제고 왜? 막 지금 상황이 상황마다 바뀔 얘기였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그 말 취소하세요. 이 판사판 나도 모르겠고 이제 안 망태니까. 저 개자식이 내 방을 드나드는 동안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에 잠깐 정신이 나갔었다. 미안하다. 됐냐? 잘 나가다가 됐냐는 왜 붙입니까? 너도 내 나이 태봐. 그게 붙나 안 붙나. 사정거리 안에 범인이 있으면 그거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저희 가족사진까지 보고 갔는데. 아 진짜 그 자식이 원하는 게 딱 이런 그림이야. 우리가 이걸로 쪼는 거. 그래서 뒷걸음치게 하는 거. 그래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거. 너 이 새끼야 너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줄래? 저는 처음이잖아요. 저는 이런 일 처음인데 무섭고 두려운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 아유 이 자식 어디서 어리광이야? 야 경찰 대학 올 때 그딴 건 딱 갖다 버리고 왔었어야지 이 새끼야 이거. 야! 야! 뭐, 야, 이 자식 너 뭐 개그장 뛰고 뭐 한번 붙어보자 이거 어? 야 들어와, 아 들어와. 저 또라이 진짜. 다 들린다. 우리가 처음 쫓은 건 불법 도박단이다. 그놈들이 경찰대학 아니든 밖이든 우리 근처에 있다는 게 팩트고. 진짜로 철진이가 범인이라면 어디까지 엮인 건지. 그 자식 뒤엔 어떤 새끼가 숨어 있는 건지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될 문제 아니냐? 그니까 이제 제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또 어떤 일이 생긴데도 끝까지 간단 말씀 맞죠? 아 지금까지 뭐 들었어? 당연히 가야지 이 새끼야. 어? 아 대체 뭔 말을 듣고 싶은 거야? 피한다고 피해질 수도 없고 멈춰있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계속 나아가야 뭐든 마주하지 않겠냐?
이 수사 끝에 뭐가 있든 일단은 가봐야 알겠지.